안녕하세요.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안면거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흔히 갖고 계시는 궁금증들을 해소해드리고 수술 후에 갖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이 큰 수술인 만큼 거상의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겠지 하는 마음에 안면거상을 고려하게 되는데요. 이 안면거상의 효과와 유지기간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기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먼저 안면거상의 효과에 대해서입니다. 노화로 인한 얼굴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피부가 늘어지는 것이죠. 안면거상은 늘어난 피부와 근막을 적절히 당기고 잘라줌으로써 이 처짐을 개선하고 예전의 얼굴의 형태로 복원시켜주는 수술입니다. 보통 안면거상을 하면 한 10년 정도는 젊어진다고도 하고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. 노화라는 것이 피부 처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. 피부의 톤도 어두워지고 얇아진 피부와 그리고 잔주름들이 좀 생겨나고 지방조직이 꺼지는 부위도 생기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인 변화로 오기 때문에 거상만으로는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피부의 처짐이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안면거상을 통해 10년 전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안면거상의 유지기간에 대해서입니다. 안면거상을 원칙에 맞게 수술을 받았던 경우라면 그 효과는 약 10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면거상의 중요한 구조물로서 유지인대와 스마스 근막이 있는데 이 두 구조물에 대해서 적절한 수술을 하여 충분히 당겨 올리고 늘어진 피부를 자연스럽게 잘라내게 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했을 때 귓볼에서 기준으로 한 2cm에서 많으면 3cm까지도 피부가 절제되어지게 됩니다. 그렇게 당겨진 피부는 다시 노화의 과정을 겪기 마련인데 이 노화로 다시 피부가 2cm, 3cm 정도로 충분히 늘어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년은 유지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물론 이게 유지기간이 요새 미니거상이나 뭐 아니면 뭐 미니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축약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어쨌든 거상을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 수술을 잘했을 경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의 수술 전의 모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물론 아마 안면거상을 하지 않은 본인과 20년 뒤에 만나더라도 한 10년은 더 젊은 느낌은 계속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의 유지기간이 반영구적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수술하고 생각보다 많이 붓고 멍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? 하는 질문도 가끔 받아요. 회복 과정에서의 부기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출혈로 인한 붓기와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붓는 현상을 통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술 과정에서의 출혈에 따른 지혈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모세혈관에서 잔출혈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. 이 잔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피가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주머니를 차게 되며 그리고 수술 부위를 압박 드레싱 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멍은 약 3주 정도가 지나면서 대부분 빠지게 되고 부기는 3일 정도의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빠지는데 실밥을 뽑는 열흘이 지나게 되면서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부기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한 달째까지가 제일 많이 빨리 빠지는 기간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면 대부분의 붓기는 빠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원장님, 요 땡김이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 이거인데요. 땡김이는 기본적으로 한 달간은 유지하셔야 돼요. 얼굴에 붓기가 이렇게 빠짐에 따라서 붓기가 점점점 아래로 이동하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붓기가 더디게 빠지는 부분이 이 턱 밑 부분이랑 귀 밑 부분이기 때문이에요. 보통은 식사하실 때 말고는 늘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가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.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1편으로 할게요. 다음에 이어서 그 궁금했던 부분들 제가 속속들이 답해드릴 테니까 2편도 꼭 시청해주세요. 이상
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이었습니다.